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외나 일당은 갑자기 기습해온 그 로준 일당들한테 겁나게 얻어 터졌었는데 때마침 옌춘민이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이 모두 다 평생 불구자로 살 뻔했다고 합니다. 이어 다들 병원에 입원하였었고 이 한 달이 지나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요번에 외나 일당은 이 확실하게 당한 거였었는데 그들은 맨날 병원에 멍해 누워서는 이 어떻게 하면 복수를 화끈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하고 열리더니 이 15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것들이 이제 병원에까지 찾아온 거야? 외나 일당들은 심히 당황해 나는데 인원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 어떻게 연장들을 챙기고 있겠습니까? 이어 하하하하 건달들 뒤에서 아주 낯 익은 또 그 쳐 죽이고 싶은 놈이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아그들아 이 형님이 또 납시였다 한 달 정도는 못 봤었으니 보고 싶었지 응? 어떻게 해 이 오늘에도 이 도끼질을 할 수 있겠니? 응? 아니면 경찰을 부를 수 있겠니? 두하이밍이 아직까지도 이 대가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또 거들먹거리며 들어오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외나 일당들보다 더더욱 혼비백산한 한 놈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무 것도 모르고 병문 안을 온 류수왕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앞만 봐도 이 계속해서 이곳에 있으면 맞을 것 같은데 하여 요 눈가리를 팬들팬들 돌리며 생각해보던 류수왕은 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조용하게 나가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봐라. 너희 놈 어디로 도망가려고? 어? 너 그 저번에 옌춘민을 불러온 그놈 맞지? 내 너를 잊을 줄 알았니? 사실 류수왕은 이놈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일은 없었지만 저번에 옌춘민을 불렀을 때 이 뒤에 함께 따라섰다고 합니다. 하여 두하이밍이 모르는가 했었는데 이거 보세요. 딱 걸리고 말았죠. 아이고 혹시 이 두하이밍 큰형님이신가요? 저희 인사가 늦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르신 소인 류수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외나 형님이 개인 변호사이자 군사 역할이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찾아뵈려 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나를 보고 싶었다고? 류수왕이 말을 들은 두하이밍도 깜짝 놀랐겠지만 그 외나 일당도 더더욱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저건 지금 뭔 헛소리죠? 설마 우리가 지금 복수를 하러 가겠다고 하는 걸 이 밝히려고 저러는 걸까요? 이 류수왕은 요헤거리면서 두하이밍과 악수까지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두하이밍 큰형님, 우리 외나 형님 조직에서는 이 저번에 일을 겪고서 많이 느꼈답니다. 이 우리가 암만 난다긴다 하여도 그 두하이밍 큰형님 앞에서는 그냥 애들이구나 하고요. 솔직히 우리 여섯 명이 아무리 세도 어떻게 전 난간 구역의 강바즈 형님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에? 안 그렇습니까 형님? 응? 그러자 두하이밍은 우쭐해 나면서 담배 한 대를 꼬아 물고 계속해보라고 하는데 형님 저는 외나 형님이 군사로서 이 하얼빈의 각 구역의 큰형님에 대해서 다 환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조스가 총살 맞고 이 전체 하얼빈 흑사회는 주인을 잃고 그야말로 군웅할거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각 구역에서는 다들 큰형님들이 일떠서고 또한 새로운 세력들도 이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두하이밍 형님은 어떠한 위치고 이 우리는 또한 어떠한 위치 일까요? 그러자 두하이밍도 살짝 개혹거리면서 흥미를 가지며 계속해 보라는데 형님 지금 이 두하이밍 형님은 그 옛날 삼국지로 놓고 보면은 조조입니다. 그만큼 이 하얼빈에서 맨즈도 서고 이 재력도 넘쳐나고 밑에 조직원들도 많고 아주 빠지는 게 없죠. 하지만 이 왜서 그냥 이거 난간 구역에서만 그치고 다른 지역으로 발전을 못하는 걸까요? 네 그것은 바로 형님한테는 천하무쌍 여포 같은 이 막강한 주먹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형님이 세력은 아주 센데 그 세력들을 이끌고 이 다른 지역으로 먹어버릴 대가리가 없는 거죠.
그러자 도하밍은 이미 그 류상이 얘기에 푹 빠져 있었고 또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 그러면 형님 이 저희는 이 시대에 뭐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천하무적이 여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5살 때부터 이 흑사회 바닥에 발을 붙였으며 그때 이미 이 20대 양아치 조직인 류원제를 꾸렸었죠. 그리고 우리가 20대일 때 그 30대 전문 조폭 조직인 양빈 일당을 또 무릎 꿇리고 그 양빈이 정치가 부친도 우리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두목 저 위에 나니 중국 흑사회 대부의 초스의 조카번이래거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조직이 이 싸움을 하는 걸 누군데서 배웠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전설의 두목 리정광 형님한테서 배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외난 형님은 그 북경에 계시는 리정광 형님과 이 항상 연락을 하고 잘 계시죠. 그리고 그 뒤에 뭐 류완룡과 周国峰은 이미 소문이 자자하게 잘 났으니 형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럼 형님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여포가 이 우리를 빼고 또 그 누가 감히 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도하밍은 이 손뼉을 자자자 치면서 인정하는 거였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 옛날 조조와 여포가 이 세력을 합쳤더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 뒤에 유비 뭐 청나라도 없겠고 이 삼국시대도 더더욱 있을 수 없겠죠. 어떻습니까 도하밍 형님, 형님과 우리가 손을 잡으면 이 그 옛날에 이 리정광과 조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가리를 서고 이 형님이 세력을 등에 업고 하빈 전체를 통일하여서 큰형님한테 바치겠습니다. 네, 이 류수왕이 주둥아리는 그야말로 기가 막혔었는데, 그 상대방이 약점과 이 자신이 우점을 콕콕 집어서 요 듣기 좋게 딱딱 강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류수왕 이놈이 전혀 생각해놨던 것도 아니고 이 갑자기 놈들이 들이닥치니까 임기응변으로 늘여놓은 거였었는데, 여러분도 느꼈다시피 이 류수왕은 비록 싸움은 못하지만 이 나중에도 외난이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들은 두하이밍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무릎을 탁 치는 거였었는데, 사실 두하이밍한테도 이 강력한 주먹인 로어쥔이 있었지만 이놈이 지금 대놓고 자신을 무시하면서 독립할 준비를 하잖아요. 두하이밍도 이걸 눈치챘었지만 이제 자신이 능력 범위를 초과한 놈이었었으니 그냥 끙끙 앓으면서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저외나 일당을 이 자신이 수하로 들여오면 어떻죠? 그 자신이 골칫덩어리 로어쥔을 누르고 이 자신이 나와 바리를 점점 느리게 되면은 진짜로 초스처럼 크게 살 수도 있겠는데, 너 아주 괜찮다. 어? 그래 그래, 너의 생각이 아주 정확하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근데 이는 뭐 너의 생각이야 아니면 너희들 다들 똑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이 무식한 짱쥐는 뭐 아무런 눈치도 못 챘고 그 류수왕을 째려보기만 하는데, 이는 딱 봐도 류수왕이 급급히 짠 계략이 없겠는데 이 대가리가 단순한 짱쥐는 류수왕이 지금 또 쫄아서 이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이 짱쥐니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이 곁에 외나니 급급히 손을 꽉 잡으면서 막는 거였다고 합니다. 네, 물론 저희야 이 모두 다 똑같은 뜻이죠. 하지만 형님도 아시다시피 이 저희 형님분들이 워낙에 자존심이 센 분들이라 요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래라 그럼 내 전화번호 하나 남기마. 다들 치료를 잘하고 만약 결정을 내렸다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그런데 말이다, 내 먼저 쓴소리를 좀 해야겠는데 말다. 만약에 너네가 그때 가서 말을 바꾸면 그 후과는 알고 있겠지. 야들아 가자. 그렇게 두하이밍은 이 일당들을 데리고 다들 우르르 몰려나가는 거였답니다. 아이고야, 그제야 류수왕은 그만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저런 앞잡이 같은 놈을 봤나 저거. 만약에 일본 놈들이 다시 쳐들어오잖아, 저 류수왕 같은 놈들이 제일 먼저 앞잡이로 되고 그 일본 놈들한테 찰싹 붙어먹을 놈들이야 저거. 그러자 외난이 이 말리는 거였었는데, 장쥐나 니는 아무리 무식한 놈이어도 이러한 눈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는 류수왕이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짱쥔 이놈은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류수왕아, 아주 잘했다. 근데 이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게?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넘겼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 놈들이 또다시 달려들 게 아니니? 외난이 문자 류수왕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여는 거였었는데, 외난아, 일이 이렇게 됐던 바에 이걸로 계속해서 밀고 가자.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군사 류수왕이 활약으로 하여서 이 한 고비 넘긴 외난 일당은 그제서야 푹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류수왕이 설계한 계략이라 과연 어떤 거였을까요? 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두 달 동안을 요 꼬박 입원에 있으면서 치료하게 되자 겨우 다 나아서 퇴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류수왕은 대뜸 그 두하이밍한테 전화를 넣는데요. 네, 두하이밍 큰형님, 저 류수왕입니다요. 그 외난이 의형제요. 그러자 류수왕? 그 외난이 조직 중에서 그나마 요 제일 똑똑했었던 그놈이구나. 그래. 너희네 형님들 어쩌겠다고 하대. 이 류수왕의 어투는 이 멀리서 보이지도 않아도 굽신굽신거리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큰형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다만 우리 짱주인 형님이 그나마 내키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우리 짱주인 형님이 이 큰형님이 머리통을 두 번이나 도끼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안하여서 만약 형님이 원하신다면 그때 찍었던 그 도끼로 이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너 방을 찍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자 두하이밍은 하고 웃는데, 류수왕아, 이 두하이밍이 그만한 그릇은 된다야. 전에야 우리가 이 적수였으니까 그런 거지. 이제 한 식구가 되면은 갸대가리가 내 대가리가 되는 거고, 이 내 대가리가 갸대가리가 되는 게 아니겠니? 옛날 일은 다 잊고 우리 새롭게 꽁꽁 뭉치자. 그 기차역은 너희네가 계속해서 맡아라. 내는 상납금 일전도 필요 없고 그냥 내를 형님이라고 부르면 된다. 그리고 나와 바디도 이 너희네 마음껏 느리고, 내가 뒤에서 돈이면 돈, 조직원이면 조직원, 뭐 뒷배경이면 뒷배경 다 내가 될게. 어디 너희네 이 마음껏 한번 날아봐라.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이 내일 이곳 난강구역에서 제일 큰 술집 대방궁을 알지? 우리 그곳에서 이 술자리를 가지면서 얘기하자. 그래. 그럼 내일 보자. 두하이밍은 아주 좋아서 아주 싱글벙글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두하이밍 곁에서 이 얘기를 쭉 듣고 있던 루어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였었는데, 사실 저번에 이 두하이밍이 외난이 병원으로 갑자기 쳐들어갔었을 때 이 루어주인은 계속해서 옌총밍한테 잡혀 있어서 그 현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 저번에 이 외난 일당이 두하이밍이 수하로 들어간다고 결정이 난 거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에? 뭐요? 왜난 일당을 받아준다고요? 이는 로주인한테는 아주 큰 충격이 될 텐데, 지금이야 이 조직에 인물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왔었지만 왠난 일당이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저번에 놈들이 실력도 잘 봐왔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자신이 조직 내에서 입지가 난처해질 게 아니겠습니까? 두하이밍 형님, 이 제정신이 맞습니까? 아니 놈들한테 대가리가 두 번 터지더니 혹시 어디 잘못되기라도 한 거 아니십니까? 그거 됐고 이번에 제가 그 놈들을 확실하게 밟아놓겠습니다. 응? 그러자 말입니다. 이 두하이밍도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 폭발하는데, 어이 로주인이, 걔네들 요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 알았나? 응? 내 말이 듣기니 안 듣기니, 내 네 형님이다 이놈아. 그리고 그 웬난 일당도 다 이제 내 식구고, 만약 요번에 너가 나서서 뭘 어떻게 한다면 이 같은 식구한테 칼을 들이대는 걸로 내 간주하겠다 알았니? 두하이밍은 오랜만에 그 로주인이 앞에서 큰 소리를 지치는 거였었는데, 흥, 내 너 로주인 이놈은 벼른 지 오래다. 이제 쪼왜 난이 내 곁에 있는데 내 너 같은 놈을 왜 두려워하겠니 라는 건데, 피경 로주인도 아직 가진 거는 많지 않았으니 그 두하이밍 앞에서 이 제대로 얼굴을 붉히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두하이밍과 돼지 로주인 등등은 이 사무실에서 척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외난 일당들이 다 도착하게 되면은 그냥 내려가서 이 술상에 앉으면 그치겠는데, 왜냐면 난강 구역이 제일 좋아
유명스러운 술집인 대방궁은 바로 그의 오락성 안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두하이밍은 이 정도로 실력이 셌었고 그 밑에 부하들한테도 아주 잘해주는 이 그릇이 큰 형님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시간이 되자 웬난 장준 일당 6명이 또 그 두하이밍의 오락성 앞에 척 도착하는데, 웬난아 장준아 너희네가 올라가라. 니네는 또 따로 할 일이 있네라. 그리고 그 목걸이랑 뭐 팔찌랑 돈이 되는 것들은 다 차에다 놔두고, 어? 뭐? 그 류수왕의 얘기를 듣자 짱준이 또 욱하는데, 네, 이 짱준이란 놈은 그 류수왕한테 의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너희 겁쟁이 같은 놈, 뭐 도망을 치면서 뭔 명령질이야? 어? 근데 이 오늘은 왜 또 우리랑 함께 싸우지 못하는 건데? 그 변명이나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러자 류수왕은 또 헤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말이다 이 경찰서의 왕 누나가 이 나한테 뜨개질을 베어주겠다더라. 그래서 내는 가봐야 되는데 이 너희네가 또 싸우다가 금붙이들을 잃어버리면 큰 난폐제야. 그래서 이 차 안에 놔두라는 거지. 에? 뜨개질? 웬나나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저 누나가 금방 뜨개질이라고 한 거 맞지? 짱준이는 너무나도 어기 막혀서 멍해서 있었고, 왜 나는 피식 웃으면서 이 짱준을 끌고 가는데, 여두 하이밍이 오락성에 도착하였었고 이 제일 위층에 사장실로 올라가려는데 말입니다. 네, 이곳은 총 5층으로 된 그 당시엔 아주 큰 건물이었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고 합니다. 4층까지는 여러 음식점들과 당구장, 뭐 영화관, 노래방 같은 게 있었고, 두 하이밍이 사장실은 제일 5층에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4층에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곳에는 이 거의 15명이나 되는 건달 놈들이 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왔구만. 근데 그건 뭐요? 웬난 일당은 한 큼지간 이 검은색 가죽 자루를 이 메고 올라가고 있는 거였었는데, 아, 네, 이거는 이 자그마한 선물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좋은 날인데 또한 이곳 아지트로 이 처음 와보니 선물을 준비했지요. 류수왕이 없었으니 요 리한창 헤헤거리며 얘기하는데, 다른 놈들은 뭐 원래 험상궂게 생겼었고 남이 비위를 맞추는 거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놈들이었으니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올라가 보쇼. 큰형님이 기다리고 있어. 부하이밍이 이미 얘기를 다 해놔서 웬난 일당들은 아주 순리롭게 그 제일 꼭대기 사장실에까지 찾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왔니? 어서오라 어서오라. 야, 반갑다 야. 이렇게 같은 편이 되니까 얼마나 좋니? 두하이밍 이놈은 아직도 대가리 붕대를 풀지 못하였으며 그 짱준이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 웬난과 악수를 하는 거였답니다. 두하이밍은 아직도 그 짱준은 조금 두려워하면서도 이 앙란한 놈들을 수하에 뒀다고 생각하니 이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헤, 우리 조직도 이제 한물 갔네. 한물 갔어. 에? 이 개나 소나 다 들어오고 말이다. 곁에서 로준이 썩소를 지으면서 궁시렁거리고 있는 거였었는데, 뭐? 개나 소나? 그러자 웬난과 짱준이 눈길은 이 원래 좀 편안해 있었는데 갑자기 또 도끼 눈으로 확 바뀌는데, 로준아 너 그만해라. 이제 다 같은 식구니까 서로서로 도와주며 이 좋게 좋게 살아야지. 아이 그렇나? 근데 웬난아, 너희네 혹시 이 골프는 좀 칠 줄 아나? 네? 뭐 골프? 갑자기 그런 거는 왜 저놈들과 물어보는 건데? 이 로쥐는 단번에 욱해나는 거였었는데, 이놈이 이제 해남도의 골프장에다가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웬난 거 왜 묻는 거였을까요? 그걸 로쥐이 아니고 이 웬난 일당한테 홀라당 넘기려는 수작이 아닐까요? 형님 뭡니까? 골프는 왜요? 그게 저놈들과 뭔 상관인데요? 에? 말 똑바로 해보십시오. 로준이 이제 대놓고 두 눈을 부릅뜨고 두 하이밍한테 달려드는 거였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됐다. 그냥 뭐 골프를 좋아하나 물어본 게지 뭐. 아니 우리 함께 골프를 칠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그 짱준아 그거는 뭐냐? 그제야 두 하이밍은 그 짱준이 들고 온 가죽 가방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인사를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선물들을 단단히 준비했지요. 걱정 마세요. 여기 한 분 한 분 모두 다 몫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자 로준이 콧방귀를 뀌는데, 선물은 개뿔 선물. 그러한 돈을 쓰지 말고 그 너희네 앞가림에나 신경 써라. 그날에 내한테 10분만 시간을 더 줬더라면, 아쉽다야.
로준 이놈은 계속해서 그날 짱준 일당을 박살내듯 그날을 이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짱준은 이 일을 악물고 한마디 하는데 헤이 로준 형님 그 노염을 푸시라고 에? 이렇게 아우들이 좋은 선물을 준비해온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럽시다 두하이밍 형님 우리 먼저 로준 형님한테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에, 괜찮으시죠? 그러다 두하이밍은 괜찮다고 그래라는데 짱준은 이 검은색 가죽 주머니를 그 로준이 앞에 척 놓더니 먼저 한마디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다 로준아 너 저번에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나니? 응? 말? 뭔 말? 이놈이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니 이 로준은 당황해 나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너가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겠다고 이 시카를 갖고 흔들흔들 거렸을 때 말이다. 내 그때 얘기를 했었지 나를 당장에서 죽이라고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말이다. 내는 이 말하면 말한 대로 한다 이놈아. 짱주인이 주머니를 열면서 이 척 꺼내는 게 뭔지 아시나요? 네 그것은 바로 포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라는 거는 이 산탄총의 앞부분을 잘라서 갖고 다니기 편하게 만든 총인데 이어 다짜고짜 그 멍해는 로준이 면상에 딱 갖다 대더니 팡 하고 쏴댔다고 합니다. 네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산탄총이 아무리 사람을 못 죽인다고 해도 그 머리에 딱 대고 쏘게 되면 수박처럼 그냥 툭 터진다고요. 그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로준이 대가리는 흡사 깨진 수박처럼 되었었고 이 몰골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곁에 서 있어 두하이밍은 이 너무나도 놀라서 그만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짱준 이놈은 얼굴색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 주머니 안에서 또 다른 포 한자루를 꺼내 둘더니 그 두하이밍이 얼굴에 갖다 대는 거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는 한 발짜리잖아요. 하여 이 또 다른 탄약이 재워져 있는 포를 척 꺼내서는 놈이 대가리에 갖다 대는데 네 이는 무조건 죽이겠다는 거겠는데 아이고 어르신 살려주세요. 저는 좋은 뜻이었습니다요. 그러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어르신. 그러자 짱주인은 피식 웃더니 그 두하이밍이 딱 위에 이 건물 천장을 향해서 팡 하고 쏘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두하이밍은 이 혼비백산하면서 그만 왈 지러버렸다고 하는데 내 짱주인이 큰형님은 뭐 아무나 되는 줄 아니? 내가 인정하는 큰형님은 쪼웬 남밖에 없다 이놈아 알아들었나? 네 사실 이는 모두 다 류수왕이 설계한 홍문연 즉 홍문연이었다고 합니다. 부하이밍한테 한복하면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며 속이고 들어가서는 이 죽여버리는 거였었는데 그러면 왜 두하이밍은 가만 놔뒀을까요? 사실 저번에 그들을 겁나 때린 거는 로준이었었고 두하이밍은 로준만 죽여도 이 찔 얼어서 알아서 길 테니 말입니다. 또한 로준은 그냥 일개 조폭 건달이었으니 이 죽여도 덮을 수 있겠는데 두하이밍은 다른데 그는 사업가로서 이 영향력도 있었고 경찰국장과도 호형호제하잖아. 이러한 놈을 죽이게 되면은 이 쉽게 끝나지 않을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란데 이 외남과 짱쥐는 그 두하이밍한테 포를 딱 갖다 대고는 이 위협을 하면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데 이건 뭔 상황이야? 4층에서 지키고 있던 15명의 건달들이 다들 바짝 긴장하면서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두하이밍은 아이고 이것들아 어서 비키지 못할까? 너희네 행동대장인 로준이 이미 죽었다. 니네는 빨리 올라가서 시신이나 치워라. 두하이밍이 허이허이 하면서 얘기하자 이 건달놈들은 다들 얼굴색이 참백해지며 물러서는 거였었는데 진짜 이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놈들 앞길을 어떻게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밖으로 이 다 나간 짱주인은 그 두하이밍이 귀에다 대고 조용하게 한마디 하는데 두하이밍아 내가 왜 네 놈을 살려두는지 아니라고요. 예? 그러다 두하이밍은 이 바짝 긴장하여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이 생각을 해보지만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데 이 짱주는 그 두하이밍이 귀에다 대고 몇 마디 속닥속닥 거린 뒤에 흥얼흥얼 거리면서 지프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이 팡! 윙! 하고 지프차는 사라졌었고 그제야 이 두하이밍은 그 큰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말입니다. 대체 그 짱주인이 이 두하이밍이 귀에다 대고 대체 뭐라고 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 다음 회에 또 짜지!